대장 굉장히 무섭네요. 오늘의 주인공을 찾으러 가는 길, 숲속을 지나자 정체불명의 건물이 나타납니다. 양파망 같이 생긴 뭔가를 들고 나타난 이분의 정체는? 인생에 새롭게 해틀날을 맞이한 주인공을 찾고 있는데 혹시 맞으세요? 아, 예. 제가 인생을 새롭게 해틀날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정태구 씨입니다. 저를 해틀날을 맞이하게끔 해준 그것을 보러 갈 건데요. 이거를 쓰셔야 됩니다. 오잉? 아, 제가요? 쓰고 만나는 네네. 거? 제가 이걸 써야 된다고요? 예, 예. 양파망.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만 만날 수 있는 존재. 아, 벌통. 저기 저 상자 속에 있는데요. 바로 벌입니다. 설마산자락에서 양봉을 하는 정태구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가까이서 찍으시면 꿀이 보일 거예요. 아마. 요즘은 한창 꿀을 수확하는 시기라는데요. 벌통을 꺼내서 벌집을 칼로 찌르면요. 꿀이 줄줄 흘러나온다고 하는데요. 장갑 안 껴도 돼요. 아, 그래요? 꿀이 가득하죠. 이게 바로 진정한 꿀맛이겠죠? 오, 밤꿀 제대로예요. 밤꿀? 써요, 써. 써요? 예, 밤꿀이라. 밤꿀은 쓴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양봉을 시작한 이유 궁금해지는데요. 10년 전에 대장암 3기 그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얘네들을 만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